녹는 그 맛에 흠뻑 빠진 것 같죠? 어머어머, 놀이터에서 쌓인 피로 오늘 아주 제대로 풀리겠는데? 몸보신에는 오리가 최고예요. 해물은 되게 쫄깃한 식감이 있는데 오리는 약간 퍽퍽하면서 부드럽거든요. 거기다 국물은 개운해서 세 가지 맛을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가마솥에 육수를 우려내서 이렇게 끓여서 먹는 그런 부드러운 맛이에요. 조미료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조미료 없이 깊은 맛을 낸다고요? 사실 확인을 위해 주방으로 돌진! 마침 오리 백숙을 끓이고 있는 사장님. 그냥 백숙으로 나아가기는 조미료가 없기 때문에 밋밋해요. 그래서 갖가지 해물과 야채와 버섯들이 들어갔어요. 10가지가 넘는 해물과 버섯으로 맛뿐만 아니라 영양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고요? 살아있습니다. 오리 백숙도 보양이 되지만 이렇게 가진 해물하고 가진 버섯들이 들어가면 훨씬 더 보양이 되죠.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까요? 이 오동통통하게 살얼은 오리 좀 보세요. 그냥 오리가 아니라 유황오리라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비법 약재를 함께 가득 채워주고요. 오리 특유의 냄새를 잡아주는 소주를 넣고 야무지게 뚜껑 닫아 강한 불에 30분, 중불에 30분, 1시간 동안 푹 삶아냅니다. 짠! 드디어 완성된 오리백숙. 그냥 봐도 촉촉하고 부드러워 보이는데요. 윤기가 쫘르르 흐르는 살결을 보니 아우! 그냥 이대로 먹어도 맛있겠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팽이버섯, 부추 깔고, 능이, 송이, 표고버섯, 노루, 궁뎅이 깔고, 문어, 전복, 키조개, 새우 등등등. 오리가 명품 이불을 덮었네. 야, 이거 먹으면 겨울까지 신나겠어요, 진짜. 이것이 바로 이름도 찬란한 황제탕. 황제탕. 아, 이름도 황제탕. 오리 백숙도 아닌 것이, 해물찜도 아닌 것이 재료가 너무 많아 오히려 맛을 해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 큰 오산. 구워라, 먹어라, 힘나라. 한 접시에 온갖 산해진미 총출동. 젓가락만 댔다 하면 진귀한 식재료 딸려 올라오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있으랴. 오, 쫄깃쫄깃 끝내주네. 여러 가지 부추, 새우, 버섯. 뭐 키조개 그런 거 많이 들어가니까요. 보약이 아닌가. 살이 안 찌는 재료가 다 들어가 있어요. 아, 영양은 풍부, 다이어트식.